아, 떴습니다. 자, 프리뷰 잘 나오고 있나요? 아, 소리 괜찮은 듯? 일단은,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스팀, 아니, 스위치 버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타팅 포인트, 알 수 없죠. 저는 약간 좀 쫄리기 때문에, 여러가지, 일단 어떤 곡들이 있는지부터 보여드릴게요. 마이크 피아노. 널 컨트롤. 자, 오른편, 오른편, 오른편. 아, 파스텔로. 나이트 피아노. 이렇게 총 몇 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스트 스코어나 랭크 같은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박아놓은 거라가지고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렛츠고! 자, 로딩 중. 원래 플레이할 때는 말하지 말라고 하는, 원래 플레이할 때는 이 갓곡을 팀장님께 온전히 전달을 해야지. 그 롱노트가 틱이 안 올라가는 거는 버그가 아니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그냥 틱 하나로 그냥 네 하나짜리 롱노트로 그냥 제가, 예,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방금 뭐야라고 하시는데요? 촥 지나가서. 아, 이 그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화살표 모양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노트는 시프트 노트라고 해서 스위치에서만 등장하는 특수 체보입니다. 시프트 노트예요, 시프트 노트. 아마 이제 게임을 진행하면서 한두 번 정도 더 나올 텐데, 아날로그 스틱을 좌나 우로 기울여 가지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왼쪽 오른쪽 아날로그 스틱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요. 아직 그 구현은 안 되어 있는데, 그 지금 좀 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쉬프트 노트를 반드시 어떤 그 판정도 블루스타로 강제로 변경해 버리는 이런 추가적인 어시스턴트를 지금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스위치 스타트레일에서는 키음이 아니라 가이드음이 출력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을 놓고 있더라도 아마 키음이 출력이 될 거예요. 요거는 물론 옵션에서 켜고 끌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제가 지금 그 원래 리듬 게이머들이 그 노트를 보면서 채팅창을 못 봐요. 아, 그 레밀리아님은 그분은 일단 사람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하시면서 막 그게 다 커버가 되더라고요. 된다니까. 이거 아, 네스용인가? 하여튼간에 자, 잠시만요. 체보 관련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잠시 그 채팅창을 좀 올려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노트는 뭐지? 아, 이게 바로 아날로그고요. 시프트 노트라고 합니다. 스위치도 루나 모드 지원해 주실 건가요? 아니요, 계획이 없습니다. 그 루나 모드가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이 된 것이 그 다른 그 이제 리듬 게임을 하다 오신 유저분들이 PC에서 레드 노트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이 계속 이제 보고가 돼가지고 저희가 새롭게 만든 스팀 스타트레일용으로 새롭게 만든 모드고요. 스위치에서는 루나 모드가 지원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플레이를 해봤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리듬 게이머가 아니에요. 제가 실제 플레이해봤는데 이게 그 저희 레드노트를 버퍼로 패드로 표시하는 시기가 그나마 플레이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패드로서 돌아오는 계획이 없는데 누가 그러니까 만들어야지. 아하, 예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곡을 플레이해볼까요? 추천곡 있으면 채팅창에 적어주시면은 다음에 그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옆에 있는 스타라이트가 횟수를 의미하는 건가요? 아, 요 스타라이트 그 왼쪽에 지금 난이도와 같이 옆에 있는 이 스타라이트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데, 요 스타라이트는 이제 향후에 이제 새로운 스위치 전용 컨텐츠로 추가가 될 예정이에요. 대충 힌트를 드리자면은 각 곡마다 특정한 조건이 6개가 있고요.
그 조건을 하나하나 달성할 때마다 스타라이트를 하나씩 모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아까 묻혀서 안 들렸다고 하셨는데요. 네, 들리시죠? 그 루나 모드는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불나면 추가될 거고요. 불이 안 나면 추가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일단 제가 리듬 게이머가 아닌 제가 리듬 게임을 플레이 해봤을 때 그 레드노트가 그 패드의 펌프 부분에다가 연동이 되니까 그나마 플레이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현재로서는 루나 모드에 대한 추가나 이제 그런 건 계획되어 있지 않지만 예, 잘 들었습니다. 불나면 추가됩니다. 네. 자, 삶은 피아노 이야기, 나이트 시저터 이야기도 나오시고 널 컨트롤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전 그 누구도 시키지 않는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입니다. 물란에 제외하고요. 제가 치키토아이 가사를 외웠기 때문에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 치키토아이는 그 스팀 버전 채보를 일부 그 수정을 한 채보예요. 원래는 그 새로 짜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간상의 문제로 스팀 버전을 제가 의미로 사운드 솔러의 허락 없이 제가 마음대로 수정을 했습니다. 원래 준비가 되지 않은 채보는 안 보여드려야 되는 게 맞지만 전 치키토아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와 유니티 퀘스트에서 매칭이 좀 돼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맨날 치키토아이만 한다는 거를 몰라대니나. 아, 10분도 재밌습니다. 아, 근데 리듬 게임을 하면은 야부리를 타는 게 불가능해. 사운드 소울러는 리듬 게임을 하면서 숫자 계산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걸 맞춥니다. 예를 들어서 리듬 게임을 하는데 14레벨을 하는데 형! 77 곱하기 7이 뭐야? 하면은 답이 바로 나와요. 아마 멀티코어를 지원을 해가지고 스레드가 따로 돌고 있나봐. 아, 그만하겠습니다. 아, 투미츠님 죄송합니다. 이게 신성 모독인가? 아, 비주얼도 그렇고 일러스트도 그렇고 캐릭터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정말 좋습니다. 치키토아이 홍보대사. 시간이 지금 여유가 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좀 건너뛰어가지고 아시스레님 6시 50분 6시 50분 아 시간이 좀 있네요. 굉장히 빨리 끝날 것 같은데 2시간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저 아직도 PC판 지금 제대로 될까 안 될까 떨려요 지금. 제가 봤을 때 PC판 이미 끝났습니다. 막차 지나갔어요. 요 그 뭐냐 아씨 말을 하려니까 집중이 안 되네. 쉬프트 노트 어떠신가요? 재밌습니다. 이거 실제로 아날로그 스틱을 돌리면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찰져요. 굉장히 찰집니다. 그리고 뭐 또 이게 공식? 점점점 아 아쉽게도 개인 방송입니다. 자 그러면은 파스텔로이드 한판 해보고 슬슬 네 최종 컨텐츠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조용히 하십시오. 그게 최종 컨텐츠예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 파스텔로이드. 파스텔로이드도 제가 어레인지한 채보인데 이거는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채보가 제가 생각해도 쉬프트 노트를 잘 넣었습니다. 잠깐만. 쉬프트 노트를 보여드리기에는 제가 너무 허접입니다. 허접, 함정. 이것도 못 쳐. 비주얼이 안 나오네요. 아쉽네요. 비주얼이 없으니까 안 나오겠죠? 채보는 그 스팀 버전 채보를 제가 어레인지 한 거라서 일부는 좀 근데 너무 비슷해 보일 수가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간 없었어요. 기가 막힙니다. 이거 나 보이스펙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보이스펙 라이어버드 여기가 찰집니다. 내가 생각을 잘 짠 것 같아. 우리 방송 망했는데 135명이에요. 와우. 갱신했어. 저희 지금 방송 참여자 분들 최대치를 지금 갱신했다는 그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와 같은 성원 애쉬트레이님의 그랜절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소울러는 지금 척추 아파가지고 그랜절을 못하지만 애쉬트레이는 척추에 문제가 없거든요. 제가 무조건 시키고 말겠습니다. 디스코드에서 했죠. 익스퍼트나 아니면은 뭐 패턴 옵션 같은 것도 그 스위치에서 정상적으로 모두 지원될 예정입니다. 라이센스 테스트 또한 스위치에서도 같이 이식이 되어 들어갈 예정입니다. 물론 체보는 조금 바뀌겠죠. 아 틱이 없어요. 제가 쫄보라가지고 틀리면 쪽팔릴 것 같아가지고 틱수를 좀 지어놓은 것도 있어요. 터진 방송의 조이를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쯤 해가지고 대부분의 그 준비된 체보는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사실 10레벨도 할 수 있고 12레벨도 할 수 있고 12레벨도 할 수 있는데요. 솔직히 틀리면은 부끄러워가지고 못하겠어요. 아 그래가지고 틀려도 안 부끄러운 체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컨텐츠 널 컨트롤 물음표고요. 요 체보는 기본적으로 이번 체보도 어쩔 수 없이 그 스팀 체보를 갖다 썼습니다. 스팀 솔라 체보를 갖다 썼는데 물론 정발에서는 그런 그 돌려받기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미카즈키 엔진의 업데이트된 성능,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함장님들께 이 미카즈키 엔진으로 이런 개짓거리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 미카즈키 엔진은 약간 시일이 좀 걸리겠지만 스팀 버전에도 이식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가보시죠. 널 컨트롤 퀘이사 물음표 물음표입니다. 물론 레벨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아우 시벅이 어렵냐. 아야 잠깐만. 아이씨 체면이 안 사는데. 아, 여기서 많이 했거든. 아 이걸 하려고 사실 내가 1틱으로 바꿔놓은 거야. 이걸 치기 위해서. 아 개시클이다. 뭐 그런 비속어를 쓰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연습한 게 뭐가 되겠냐고. 가자. 네 스탑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출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거 연습을 진짜 무지겠거든요. 정말 잠깐 저 사운드 좀 빌게요. 저 지금 집중 좀 해야 돼가지고. 아 어렵네요. 우와 우와 이거 나 이거 연습 때 풀컴 했는데. 모르겠다. 이제 모르겠어. 망한 것 같아. 내가 밤새워서 연습했는데. 아! 집중! 정신력! 야, 이거를? 가자! 달려! 야! 아! 나이스! 이것만 보여주면 돼. 이제 뒤에 별거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아 즐겁네요. 방송 즐겁다. 아 아무튼간에 이런 그 변속이나 이런 연출이 가능합니다. 이 그 플레이에는 포함되지 않은 여러 가지 기믹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 왜 하나씩 틀리지? 마치 애쉬트레이님의 방송 준비 같은데요? 아무튼 여기까지.